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급 꾸밈음 중에 솔에서 파샵으로 내려올 때, 솔에서 파샵으로 내려올 때쓸수 있는 꾸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솔에서 파샵으로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솔라솔피, 업다운 꾸밈으로 해가지고 솔라솔피에, 그래서 솔에서 파샵으로 내려올 때 그냥 이거는 솔라솔피를 쓴 거지. 솔라솔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솔, 솔샵, 솔피 이두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요거 하실 때는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튕겨 주는 느낌으로 해요. 이렇게 약간 미끄러뜨린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더욱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앞에 파샵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 솔, 솔샵, 솔피. 예, 좀 어렵지? 예? 그래서 피, 솔, 솔샵, 솔피. 이게 되겠습니다. 다시 피, 솔, 솔샵, 솔피. 그래서 피, 솔, 씰, 솔피. 이래 되겠습니다. 다시 예. 피, 솔, 씰, 솔피. 예. 특히나 이게 요 운지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 고급 꿈이라서 조금 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손하고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먼저 해드릴게요. 현재 파리 하면 이제 천천히 쓸수 있는 분야가 솔에서 파샵으로 내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파리 하면 이러고 손좀 풀어주시고 예. 어렵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꾸밈에 비해서 예. 예, 이런 느낌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해서 조금 고급 꾸밈 중에 이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연습해 주시면서 솔에서 파샵이 음이 나올 때 같이 한번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늘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체 운지 중에서 레, 도샵, 레. 레, 도샵, 레. 이 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 도샵, 레인데, 자, 이게 참, 이 레에서, 이제 이 옥타브 레이지에, 레 상태에서, 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 떼버렸다가 다시 레로 오기 때문에 참 여기서 음이 조금 마음에 좀안 드는 소리가 나지. 저도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자, 레, 도샵, 레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레를 잡으시고, 여기 중지, 이 금지하고, 요 금지하고에 중지만 떼시는 거라요. 그리고 이 옥타브 키를 이렇게 누르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떼면 안 되고에 레 상태에서 여기서 금지와 예, 이 중지를 빼는 거라요. 그래, 이게 참 순서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뗀다는 게참 여의치가 않은데, 예.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녹음을 딱 해보시면 확실히 음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음지를 이제 이걸 꼭그 처음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차근차근 연습을 해놓으시면 그런 데 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만약에 다 떼버리는 음지로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좀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이두 개만 떼는 거 옥타브 키도 누른 상태에서 두 개만 떼는 거로 해버리시면 예, 이렇게 조금 음이 안정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옥타브 키 누른 상태에서 레, 도샵, 레. 이제 마음속으로는 레, 디, 레 하시면 되지. 음 이름 그 원리에서의 그래서 레, 디, 레 되겠습니다. 자, 이 원래 한번 어떤 방법도 있느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를 자, 이거 좀 특이하지. 이거 다 떼버렸거든요. 레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옥타브 키도 떼면서 이세 개를 다 떼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레, 도샵, 레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요두 개만 이렇게 뗐는데 레, 도샵 하면서 이걸 다 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떼는 방법 있고, 원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예,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레, 도샵, 레가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미도 돼. 미, 이거 유octave 미 상태에서 미, 도샵, 미. 예, 이런 음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미, 도샵, 미할 때도 이두 개만 떼면 됩니다. 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 그래서 미, 도샵, 미 되겠습니다. 하시죠? 되겠지. 예. 만약에 다 떼버리면 바람이 확 빠지는 소리가 나지.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안 떼고 이거 두 개만 떼는 거로 하면 예, 이렇게 음이 안정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레, 도샵, 레, 미, 도샵, 미 예,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이제 뭐 지금 곡이 바로 생각은 나지 않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쓴다 그거 곡을 뭐곡 비슷한 라인을 만들어 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레 도샵 레미뭐피미피솔 이런 식으로 연주했거든요.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데 만약에 다 떼버리면 확실히 차이가 나지. 예. 그래서 이걸 꼭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곡 진행할 때도 중간 레디 할때 레 도샵에서 내려올 때 음이 확 색이 바뀌는 거를 이제 바꿀 수도 그러니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이제 기법 중에 이제 레 도샵에서 이제 순간 우리가 계속 요렇게 기억을 하면 좋은데 여의치 않게 좀 거기에서 이제 그냥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걸 다뗄 때가 있겠지. 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보통 중년 가요들 그지 그런 풍의 가요들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기법도 있지. 도샵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밴딩을 걸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레 도샵을 바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도샵에서 일부러 밴딩을 살짝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넣어주는 거로 해서 음색의 변화를 약간 커버할 수 있게도 연주하거든요. 여기서도 약간 밴딩 느낌이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밴딩으로 어느 정도 조금 그 음색의 변화를 줄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레 도샵이 곡에 많이 등장하면 쉽지는 않은데, 예.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어색하지만, 이두 개를 떼는데 주안점을 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 디, 미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연결할 때 계속 여기 붙어 있지. 예. 하면서 곡 전반적으로 그런 맛을 낼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미리미 한번 더요.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게 내가 다뗄 도샵 상황이면 밴딩으로 처리해.
이런 식으로 밴딩의 느낌을 넣어서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레 도샵 레하고의 레 도샵 레하고 그 다음에 미 도샵 미 이제 이 두 개를 배우셨고 만약에 도샵이 다 떼는 상황이 열심하게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해? 밴딩 처리해.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가요의 중년 가요나 특히나 트로트 부분에 일반적으로 현대에 나온 발라드에서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뽕필이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듯 옛날 중년 가요 느낌이지에 곡에서는 이 방식을 쓰시면 좀 그게 이제 커버를 하는데 예,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웠지에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대체운지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